안녕하세요. 2018년 벤츠 삼순환 6회 복둥이 채널 시작합니다. 5회네요. 5회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5회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법정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트라피스 수녀원 사건입니다. 자, 문제 소재에서 치승의 원고 적격 관련해서 수녀원의 인인소송, 이렇게 인인소송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자, 인정 여부, 단체와 관련해서 단체소송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게요, 테라피스트 수녀원 사건에 관해서 법정모의고사가 출제된 이후에 이거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들에 보면 단체소송 자체 쟁점을 못 쓴 답안지도 있어요. 이거 단체소송이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특히 공인수면 매매 허가와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수녀원 관련해서 인인소송이 문제가 됐고요. 판례 나눠드렸죠. 처벌이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법률상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침해되면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인인소송이 됩니다. 어? 인인소송 인은 인간 아니에요? 법에서 말하는 인은요, 자연인, 법인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기적 단체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죠. 원고적격 일반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많이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핵심은요, 결론은 법률의 범위,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 자, 결론은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한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 인정되는 거죠.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 관련법규는 시험에 뭐만 나온다? 환경영향평가법만 나옵니다. 대부분 근거법규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거 외에 최근에는 구체적 기본권 포함시킨다. 헌재에 의하면 헌법 75조에 직업선택의 자유의 파생기본권인 경쟁의 자유를 구체적 기본권으로 법률상 이익에 포함시켰죠. 다만 대법원은 헌법 35조의 환경권을 추상적 기본권으로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실제 사례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죠. 왜냐면요, 실제 사례에서는 참조조문에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가 들어갑니다. 이런 조문이 없을 때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얘는. 그런 조문이 있는데 굳이 뭐 얘를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원고적격 인정되는데, 문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즉,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이러한 법률에 따른 이런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가? 뭐가 문제가 된다? 제3자 소송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3자 소송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면서 공권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이런 제3자에게도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인정되는 예외적 영역을 인정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써줄 줄 알아야 돼요. 제3자 소송은 인인, 경업자, 경원자 소송이 있다는 거.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는 게 이게 부소논점 찾기입니다. 부소쟁점을 찾아줘야 돼요. 물론 인인, 경업자, 경원자 소송은요, 수익적 처분이 복효적 행정행위일 때 논의가 되는 거고, 이거 외에도 제3자 소송은 있을 수 있어요. 자,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같은 경우도 학교 법인에 대한 처분이 있었던데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그 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거기도 제3자 소송이 문제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울산 북구청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 소송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부소논점 찾기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때 인인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의한 것이 다음 논점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참조조문에 있죠. 처분의 근거법규에 있는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직접적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제3자 소송이 문제가 되고, 인근 수녀원에서 다투는 거니까 인인소송이 문제된다. 이런 논리 연결점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쓰네요. 깔끔하게 답안지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관련 판례도 잘 쓰고 있고요. 자, 인인소송도 잘 찾았습니다. 관련된 판례도 잘 썼어요. 사안에서 수녀원장은 매립
예정지 인근 주민이죠. 따라서 처분전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면 업무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 판매 수익이 떨어진다는 건 여기다 쓰는 건 좀 그러네요. 왜냐면은 수녀는 재단 법인이죠. 재단 법인은 내부 구성원하고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인격 독립론이라고 부르죠. 지금 매출 감소는 재단 법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재산상 이익 침해는 항상 반사적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개주구 그 간사경 간접적 사실적 경제상 이익 침해는 반사적이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허가에 따른 영업상 이익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권은요 본래적 자유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생명 신체 재산 재산권 침해 같은 경우는 법률상 이익 침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가서 허가에 따른 영업상 이익 감소 같은 경우는 반사적이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면 짜장면적 영업가 해줬을 때 그 매출까지 영업상 이익까지 보장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례법이. 자, 따라서 여기는 판매 수익 감소는 사실 좀 맞지는 않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단체 원고 적격에서는 단체 수익 의익까지 써줬네요. 단체의 목적이 일반적이 집단적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이타적 단체 수익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기적 단체 수익이라고 부르죠. 이기적 단체 수익과 관련된 판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사단법인 관련된 판례는 사단법인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한 내부 구성원인 의사들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가 있고요. 재단법인 관련된 사건이 바로 이 트라페스트 수녀원 사건입니다. 재단법인 관련해서 재단법인 수녀원의 내부 구성원인 수녀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 침해를 재단법인 수녀원의 이익 침해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도 이기적 단체 소송을 부정한 판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 판례가 있는 겁니다. 이타적 단체 소송에 대한 판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단체 소송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유력성은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입법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판례는 없는 사안이에요. 이기적 단체 소송을 인정하자는 판례는 없어요. 그런 학설도 없습니다. 이타적 단체 소송, 즉 이타적 단체 소송 다른 말로 공익소송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소송. 공익소송과 관련해서 그 공익이 졸린 목적인 단체는 졸린 목적은 정관에 표시되거든요. 정관은 국가로 따지면 헌법 같은 거예요. 단체는. 공익소송과 관련해서 단체가 자신의 졸린 목적인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거 좀 제대로 좀 알아둬야 되겠어요. 단체소송 인정 여부 이 부분은 법정 의무에서 한번 출제를 한 것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판례 위주로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논리는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자 이걸 답안지에 쓴 답안지가 별로 없는데 부진정 단체소송과 진정 단체소송 여기에 이기적 단체소송과 이타적 단체소송이죠. 부진정 단체소송은 단체 자체에 법률상 이익침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정한 법인에 과세처분이 나오면 당연히 법인 자체가 다툴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논의하는 단체소송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단체소송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기적 단체소송은 내부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침해를 이유로 내부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침해를 이유로 단체가 다투는 겁니다. 물론 진정 단체소송과 부진정 단체소송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단체 자체 법률상 이익침해가 있으면 부진정, 없으면 진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단체 자체 법률상 이익침해는 없으나 내부 구성원들의 법률상 이익침해가 있을 때 대신 나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는 거고 이타적 단체 소송은 자신의 존립 목적인 공익 목적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인정해 주겠냐는 건데 여기에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되겠다. 자, 잘 썼어요. 아주 깔끔하게 쓰는 답안지가 상당히 좋네요. 단체 소송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그런데 조금 자세히 쓴다면요. 단체 소송은 자신의 법률상 이익침해와 상관없이 제기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객관 소송이라고 부르죠. 객관 소송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 소송은 객관 소송 법정주의죠. 핵심은 단체 소송이 객관 소송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객관 소송의 성질이 있다면 즉 자신의 법률상 이익침해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게 민중소송화 되는 거거든요. 민중소송은 객관소송이죠. 객관소송은 법으로 정할 때만 인정되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하자. 이게 다수가 파는 거예요, 지금.
맞긴 맞는데 공익소송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게 선진국의 대체적인 추세니까 이 부분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근데 공익 목적이라면 막 우후죽순으로 다 소송을 제기하면 어떡할 건데, 그럴 때 정관이 나오는 거예요. 정관이 결국 신고가 되죠.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그 공익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은 정관에 표시가 될 텐데, 정관 제1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자. 자, 핵심을 알아두셔야 돼요. 객관성의 성질이 있다. 객관성 법정주의에 따라서 명문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그 외 공익소송에 관해서 단체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부정선언 다소 팔린데 결국 객관성 법정주의를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겠죠. 소소선언은요, 이 경우는 선진국의 추세로 봤을 때 적어도 이기적은 안 되더라도 이타적인 공익목적 소송의 공익소송은 인정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논리맥락을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 두 번째 질문. 이건 우리 기출된 질문 형태가 똑같습니다. 공익소송 매립 목적 승인의 요건. 요건보다는요, 여기서는 성질을 먼저 써야 되죠. 왜냐면 위법성 심사를 물어봤는데 위법성 심사 방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질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재량행위면 재량행위인지 맞다. 이건 목적이 논리죠. 금물망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목차 자체가 암기되어 있어야 돼. 첫 번째, 재량행위인지. 판례 같은 거까지 쓸 필요 없어요. 대신 판례 문구인 체제형식 문헌, 그리고 당의 행정원의 주된 목적과 특성이 공익 가능성이 큰지, 당의 행위가 특허인지 행위 성질까지 검토해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재량행위인지를 검토하기 앞서서 특허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라면 재량으로 갈 여지가 많으니까요. 재량이다. 그러면 위법성 심사 방식, 제한적 심사 방식이죠. 이때 판례 키워드 써야 됩니다. 법원의 독자적 경영 도출함이 없이 재량 일탈 남용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는 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쓰는데 판단 기준을 먼저 써도 좋겠습니다. 그럼 법사 일목불인데 마지막에서는 예를 들면 판단 기준 중에서 보통 일반 원칙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재량권 불행사 혜택이 시험에 최근에 나오고 있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모의고사에서 아마 나온 중대한 사실 오인도 있다는 거. 얘는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얘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적어도 불행사 혜택까지는 시험에 나왔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일반 원칙에서는요, 비평자신문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약방의 감초처럼 쓰는 비례 원칙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재량행위인지 맞다, 위법성 심사 방식, 재량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 그 중에서 일반 원칙 중 비례 원칙, 이렇게 목차 논리를 타고 내려가야 된다. 기억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는요, 매립 면허에 관해서 조문을 통해서 지금 들어갔네요. 이렇게 조문 써주는 건 이거 기록형 스타일로 쓰는 건데 제가 이런 것들 되게 좋다고 했죠. 주관식에서요, 사례와 기록을 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문 쓰면 판례, 조문보다 판례도 중요하니까 판례 쓰고 3포섭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재량행위인지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량행위인지를 논의해야 위법성 심사 방식 관련해서 재량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비례 원칙까지 내려가겠죠. 좀 논리 구조가 여기서 좀 깨졌네요. 이 부분을 좀 보완시키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례 원칙이 있는데, 자, 위법성 심사 방식이 빠진 건 좀 그렇지만 비례 원칙을 이렇게 자세히 쓰는 거, 이건 굉장한 내용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조금은 압축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보도된 얘기 설문 내용과 관련해서 결국 상당성 이익형용을 위해서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 있었어요. 이 부분은요, 압도적인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이 정도로 자세히 쓰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바닥에 지금 25점을 쓴다고 한다면 거의 10점 가까이 지금 쓴 건데 거의 10점 이상을 썼네요. 한 13점 정도 쓴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좀 줄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히 쓰는 포맷이 있다는 거 참조할 만한 좋은 답안지입니다. 결국 이익형용하는 거예요. 결국 3번 지금 잘렸는데 3번이 이익형용이죠. 결국 이익형용으로 하는데 결국 이익형용은 비례원칙의 상당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당의 처분을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형용하는 겁니다. 자, 3번은 소속한 참관은 조문만 베끼면 돼요. 다만
조문이 없는 거, 창간의 지혜죠. 창간의 지혜와 관련해서 민소 67조가 준용된다는 걸 써주고 공보참의 공동소송 보조창간의 유사한 지혜가 있다는 거. 창간의 지혜 쓰고요. 창간이 할 수 있는 소송 행위에 대해서 뭐 독립상소가 가능하다는 등 또는 상소기간을 별도로 기산된다는 등 이거 다 써줘야 됩니다. 자, 이 내용 빠뜨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조금 빠져있네요. 조문이 없는 내용을 보강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답안이네요. 사전 판결입니다. 사전 판결 요건. 결국 사전 판결은요, 이익형량 해야 돼요. 특히 무효 사유일 때 준용 가능성인데 여기서 지금 취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왔는데 실제 시험 같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에도 준용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빼먹더라도 이익형량은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안지. 이 사건 처벌을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질문이죠. 질문 압축. 원고적격 문제된다. 이런 경우는 원고적격 중에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라고 했죠. 뭐 인위소송, 단체소송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됩니다. 일반론 심플하게 적은 건 좋습니다. 수녀원장의 원고적격. 판례 한자로 쓰는 게 눈에 확 띄네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논리 연결. 제3자 소송에 뭐뭐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문제가 된다. 부수논점 찾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문 같은 걸 현출해 준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판례 키워드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아니지만 판례는 이런 표현 써요. 처분전과 비교해서 수혜난도를 넣는 환경상 이익침해 또는 우려 이런 표현 같은 걸 써주면 좋습니다. A수녀는요. 여기는 단체소송을 써야죠. 단체소송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 단체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적어줘야겠어요. 환경단체는 이타적 단체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는 오 재량행위인지 그리고 위법성 심사 방식 판단 기준 그리고 일탈남용 좋습니다. 일탈남용 중에 비런식이 문제된다는 걸 써주면 되죠. 소송 참가 같은 경우는 일부 논점으로 항상 나오는 거니까 답안지 분량으로 심플하게 준비해 주세요. 거의 조문을 베끼는 문제니까. 사전 판결 자체는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선택경에서도 많이 나오죠. 특히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되는지 사안은 지금 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 가능성을 써줍니다. 자, 우리는 부정하죠. 다섯 판례에 따르면 부정합니다. 왜냐면 법치주의 중요한 예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전 판결이 28조 있는데 심판법에는 몇 조 있어요? 44조. 3항에 보면 공군형 개정법에서 무효동 확인 심판에는 명시적으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이 심판법 44조 3항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전 판결이 준용되지 않는 중대한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거는 뭐예요? 조문. 38조 1항에서요. 2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조문 구조를 써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조문상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조문에서. 두 번째, 이론상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이기 때문에 엄격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엄격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용하지 않으면 해석상 준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관련법 심판법 4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 재결에서 보니까 사망에서 무효동 확인 심판에서는 명시적으로 준용을 부정하고 있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런 논거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 여기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녀님은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 침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민소송을 제기하면 이민소송에 따라서 원고적격 인정될 겁니다. 그런데 수녀원. 수녀원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에 따르면요. 수녀원은 소속 수녀의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 침해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률상 이익 침해로는 볼 수 없다. 이걸요. 우리가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이기적 단체소송 부정. 즉 사단법인에 대한 의사협회 판 내용하고 똑같아요. 소속 의사들의
보건복지부 고시로 소속 의사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것을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그 판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이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 이익을 이익의 향유 유치는 자연인이 누리는 이익이라는 거죠. 따라서 법인 자체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도 원고 적격 되지 않는 거고. 세 번째, 환경 오염에 따른 수년의 이전 가능성 또는 매출 감소. 여기는 매출 감소, 단순한 사실상 이익은 아닙니다. 왜냐면 특히 트라피스트 수녀원 같은 경우는 종신 서원을 세운 수녀들이 모여있는데 이 유기농 딸기잼을 가지고 거의 운영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매출 감소는 직격탄이죠. 운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매출 감소는요 또는 이전 가능성 이게 소명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서 원구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변호사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어야 되겠죠. 다만 지금 설문 내용에서는 2편이 있는데 만약에 판례는 이렇으나 판례는 설명해 줘야 돼요. 판례는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원구적격이 부정되었으나 if 소명되었다면 단체 원구적격이 인정되죠. 이때 단체 원구적격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본 부진정 단체 소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교수가 용어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부진정 단체 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판례 동문을 정확히 알고 다만 판례와 다른 부분을 이렇게 써주면 더 고득점이 되는 거죠. 일단 판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요 단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단체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국가 등의 원고적격이 더 중요합니다. 알아둬야죠. 그리고 이민소송보다는 이민소송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한번 됐어요. 그리고 경험자까지 됐습니다. 경험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특히 경험자 관련해서는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소익이 왜 인정되는지 최근 2015년 판례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줘죠. 기판력에 따라서 경험에 있는 자의 허가 처분 자체가 직접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기속력에 따라서 제처분에 따라서 행정청은 경험자와 그리고 이 재산자의 그 우열을 다시 한번 심리할 필요가 있고 심리할 의무가 있고 다시 심리했더니 오히려 거부 처분으로 기속된 자가 더 위에 있다면 인용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기판력에 의해서 직접 소멸되는 건 아니라 기속력에 의해서 다시 심사할 의무가 있고 다시 심사했더니 오히려 거부 처분을 당한 뭐 갑이 더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익이 있다면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경업자보다는 경원자가 더 중요한 판례가 되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